안녕하세요. 도장깨기 TV 역사깨기 스페셜 6편 기마민족설은 근초 고황을 부정한다. 일본의 고고학자 에가미 나미요시는 이런 학설을 발표를 하는데요. 일본 민족은 일본 열도에서 계속 살아오던 사람들이 아니라 북방에서 내려온 기마민족에 의해서 성립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서기 4~5세기경에 만주 숭화강 유역에 살던 부역의 기마민족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것이고요. 기마민족들의 발달된 기마술과 철제 무기로 일본 열도를 지배하고 강력한 야마토국을 세웠다는 주장입니다. 기마민족이 일본 열도를 정복한 시기를 숭신때라고 비정을 했는데, 숭신왕 제위는 기원전 97년에서 기원전 29년입니다. 4세기 초에 숭신왕이 넘어왔다는 주장은 일본 서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학계에서는 반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유물이 가라, 기타 큐슈, 북 큐슈입니다. 기나이 지방으로 연결되는 마구 출토품이 동일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외한 연합 왕국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외한 연합 왕국설이라는 게 뭐냐면, 한반도 남부에 진왕의 후예라는 의식을 가진 숭신왕이 4세기 초 일본 열도로 건너와 북규슈의 수도와 본거지를 두고 이 규슈 지역과 한반도의 가라 지방을 통치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5세기 초에 편찬된 범엽의 후한서라는 책에는 기원전 194년 위만에 의해 밀려 내려온 조선왕 준이 만을 정복하고 한왕이 됐는데, 이 준왕의 후손이 절멸되자 만 사람이 다시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 이 진왕은 딱히 기마민족이 아니죠. 그리고 내려온 준이 계속 진왕을 했다고 해서 이준 또한 기마민족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부여의 기마민족들이 발달된 기술과 철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야마토회를 건국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기술의 형태가 부여와 다릅니다. 말의 용구 중에 함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제갈로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content.kocw.or.kr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제갈의 특성 중에 흉노부여낭낭이 한번 튼 걸로 되어 있고요. 한낭낭 변진이 세번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가야의 기마 기술은 부여 쪽보다는 한나라와 낭낭에 가깝다는 겁니다. 물론 제갈 형태 하나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겠으나, 제가 전에 주장했던 부여의 찰갑과 대성동고분의 판갑이 다른 점 등과 더불어 부여 가야외는 아니라는 거죠. 라마동 지방에서도 제갈을 세번 꼬고 있습니다. 부여 대성동이 아니고 이 요서의 사면과 대성동이 연관돼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백승옥님의 연구 자료집과 조선일보의 기사를 판단을 해볼 때, 요서에서 백제 가야 혹은 요서에서 가야는 서기 250년부터 전파가 된것 같고요. 가야에서 외로는 350년경에 이동이 된 걸로 보입니다. 부여계가 아니더라도 이 요서 지역으로부터의 정복이냐, 이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역사학자들의 답변은 정권을 바꾸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유물이 더 발견이 되고 자료가 더 보충이 되면서 정권을 바꾸었다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증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마민족이 어떤 사회를 정복하고 왕권을 바꾸는 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마민족은 주로 약탈을 해서 달아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점령을 하고 그 지역에서 왕이 되는 형태는 보기가 드뭅니다. 많은 분들의 착각이나 역사 왜곡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몇백 년간의 교류 수준의 역사를 그냥 확 정복으로 단정하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한 형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팩트는
4세기 초 한반도로부터 기마 민족이 북규슈로 이동했다. 그 이동한 세력이 야마토 정권을 세웠는지 아니면은 뭐 현지 세력과 타협해서 야마토 정권을 세웠는지 아니면은 문물만 전달해 줬는데 거기에 왜한 부족이 정복을 해서 야마토 정권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거는 일본 학자나 야마토 연구하는 고고학자가 밝혀낼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임나일보부설과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부역의 기마민족은 아니고요. 요서 지역으로부터 온 기마민족이 외로 건너가서 정복을 했다. 아니면 기마 문화를 전파를 했다라는 것 중에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 그냥 정복을 하고 거기가 중심이 돼서 임나가라까지 통치했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그러면 누가 건너갔냐? 그러면 건너간 주요 세력이 누구냐? 또 가설을 세워야죠. 즉, 가설에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꺼낸 게 진앙의 후예라는 의식을 가진 숭신왕.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진앙은 기마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진앙은 역사적으로 기마와 연관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임나일본부설까지 가기 위해서 또 가정을 쌓습니다. 그 숭신왕이 북규슈와 가라를 통치했다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학계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이런 외한 연합 왕국설은 완벽하게 밝혀진 근초고왕의 정복과 완벽하게 대치가 됩니다. 400년 이전에 왜는 가야를 도와 신라를 공격합니다. 물론 이때 광개토 대왕에 의해서 가야가 멸망을 하는데요. 왜가 가야를 도운 이유가 왜가 가야의 중심국이기 때문에 자기의 제후국 가야를 도운 거다. 그런데 왜 가야를 도와서 신라를 공격했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가야와 왜가 백제의 제후국이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모한 백제설에서는 신라도 원래 백제 편이었어요. 그런데 신라는 배신하고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서 녹액임을 인정합니다. 열받은 백제가 가야와 왜를 이용해서 배신한 신라를 공격하다가 고구려한테 당한 거죠. 가야와 왜가 백제의 제후국이라면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404년에 왜가 백제를 도와서 고구려를 공격한 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가야가 왜의 제후국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가 백제를 도울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 가야가 지금 망했는데 왜 백제를 돕고 있습니까? 가야를 수복해야지. 말이 안 되니까 또 가정을 하는데 왜가 백제까지도 제후국으로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근초고왕의 정복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가 몇십 년 전에 근초고왕이 있었던 백제를 왜가 제후국으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왜와 가야가 백제의 제후국이라면 말이 되죠. 패배의 연속으로 열받은 백제가 그나마 군대가 조금 남아있었던 제후국 왜를 불러들여서 고구려를 치게 한 겁니다. 완벽한 제후국은 아니지만 제후국 수준의 동맹 정도라고 해도 이 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5세기 역사를 봐도 백제가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를 했지, 일본에서 백제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백제가 가야의 외의 상국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은 4세기의 기마 문화가 가야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게 팩트이고, 왜가 가야를 이용해서 신라를 침공하는 것은 외한연합왕국설로도 설명은 가능하지만, 왜가 주가 되어서 고구려를 침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나가라를 잃은 마당에 백제까지 복속할 군사력은 당연히 없을 거고, 백제를 도울 군사력이라면 자기 속국 임나가라를 수복하는 게 먼저죠. 백제 주도하에 왜의 용병이 고구려를 침공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며, 외한연합왕국설은 폐기돼야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에서 임나를 도대체 그럼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지배했다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안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안 맞는 거고, 임나 일본부설이 틀렸기 때문에 외한연합왕국설이 틀렸다고 할수 있고, 외한연합왕국설이 틀렸기 때문에 임나 일본부설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 카터 코벨이라는 서양인 일본 고대 미술사 박사가 고대 기마민족이었던 가야인들이 고대 열도로 건너가 일본 천황가를 수립했다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제3의 인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마민족설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이 드렸는데요. 250년경에 요서에서 가야로 기마 문화가 시작된 게 팩트인데, 그러면 가야는 기마민족에게 정복당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김수로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250년부터 가야가 시작됐다는 소리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350년경에 가야에서 왜로 기마 문화가 전파가 됐는데, 그 전파한 사람들이 천황가를 형성했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 가야계가 천황계를 형성한 다음에 이후에 백제계로 바뀌죠. 천황가가 완전히 백제계로 바뀌었다는 건 저도 모르겠지만, 백제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계에서 백제계로 바뀐 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초고왕 세력이 가야와 왜를 제국 수준으로 삼았다. 그러면 후에 백제계의 영향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가야계가 천황계를 수립했다면 그 후에 왜 백제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가락국이 야마토 정권을 세웠는지 아니면 가락국이 야마토 정권에게 기마 문화를 전파했는지 뭐 몰라요. 하지만 야마토 정권을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지, 그냥 근거는 전혀 없고 이 애가미의 가설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외국인이 주장해서 아, 편견 없다, 저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논박당한 애가미의 가설 외에 다른 근거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외국인이 애가미의 가설 반복했다. 끝. 그겁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주장이 내가 공산주의자 북한의 김석현과 같은 이론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우경화 때문에 한반도 출신 천황설을 부인한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어요. 자신이 팩트를 말하니까 그 팩트가 불편한 사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혹시라도 존 카터 코벨의 팩트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3세기에 쓰여진 진수의 삼국지에는 대방군으로부터 왜 도착하기까지는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서 한국을 거치고 남쪽으로 가다 동쪽으로 가면 구사한국의 북쪽에 이르러 거리가 7,000여리나 된다. 다시 바다 하나를 건너 천여리를 가면 대마국에 도착한다. 또 남으로 바다 건너 천여리에 일명 한해를 건너면 큰 나라가 하나 있는데, 물론 현대 명칭과 다르지만 마한, 가락국, 대마도, 큐슈로 추정이 됩니다. 3세기 삼국지를 쓴 진수가 이런 루트를 알았어요. 이런 루트가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졌다는 거죠. 사람도 많이 가고 교역도 많이 이루어졌겠죠. 구사한국과 왜가 이렇게 잘 교역을 하다가 4세기에 갑자기 정복을 했다고요? 나름대로 뭐 대마국, 말로국, 이도국, 뭐 여왕국 등등이 있는데, 가락국이 정복을 하고 수도를 그쪽으로 옮겼다. 그럼 오랜 동안 구급 체제를 이뤘던 이 왜에서 정복자 야마토 정권에 복속해서 신라와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가락국의 진왕이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해야 설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가야에서 정복을 하지, 굳이 큐슈를 옮겨가지고 정복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근초고왕의 제후국 개념의 가야와 왜가 백제를 도왔다라는 설명이 무난하다는 거죠. 모한백제와 가야왜 신라 동맹에서 신라의 배신으로 가야왜가 신라를 공격하다가 광개토 대왕에게 가야가 멸망하고, 백제가 왜를 동원해서 404년에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해석은
근초 고황이 한반도 남부와 외까지 아울렀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외한연합 왕국설은 이런 근초 고황의 정복을 부정하면서 그렇다고 정확한 근거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설, 가설, 가설로 이루어진 학설이라는 거죠. 350년경 진왕의 후예가 갔다는 것도 가설. 부역의 기마민족이 가야를 통해서 외로 갔다는 것도 가설. 진왕이 큐슈를 정벌하고 중심지를 규슈로 옮겼다는 것도 가설. 그런 다단계 가설을 세웠음에도 외와 가야가 신라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404년에는 빼앗긴 가야 지역이나 수복해야지 그러지 않고 백제를 도왔어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350년경 가락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외한연합왕국을 세운 거라면 369년경으로 추정되는 외의 후왕 지에게 칠지도를 준 사건이 설명이 될까요? 역사는 어때요? 과학이에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례에 입각한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지 역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역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역사가 아닌 거예요.